네, 안녕하십니까. 상식 배그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는 정말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재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탄압인데요. 그 중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전라도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입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신군부 세력이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이죠. 개헌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진압하려고 하자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꾸려서 이에 대응을 했는데요. 이 점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민군은 압도적인 하력으로 인해서 개헌군에 의해 모두 진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를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만약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성공했다면 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단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전개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12.16 사태가 발생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곧 있으면 민주화가 되겠다는 서울의 봄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때 1979년 12월 12일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에 반발한 대학생들은 개강 시즌이 겹치자마자 바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3.4월이었죠.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서울역에서 발생하는데요. 서울 지역 27개 대학 총학생회가 학생거리 시위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 무려 10만 명의 대학생이 모여서 민주화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시까지 퍼지게 되면서 사실상 모든 대학생이 참여하는 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하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학생회는 해산하고 다음에 직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위를 해산하죠. 이것이 서울역 회군이었습니다. 그 후 신군부가 5월 17일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한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서의 끔찍한 학살이 자행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기초 배경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시민군이 이기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훈련의 차이도 심했고 당시 계엄군들은 기갑장비를 끌고 왔기 때문이었죠. 화력 차이도 심했고요. 무엇보다도 광주 자체가 봉쇄된 시점이다 보니까 외부로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성공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군부 세력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외부로의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서 서울역 회군 시점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회군 때 시위대를 해산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역 해군 때 대학생들이 그대로 시위에 참여했으면 군경과의 충돌로 인해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서울에서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외국의 대사관부터 언론기관까지 신군부 세력을 감시할 모든 세력이 있는 곳이죠. 광주와는 달리 외부로의 지원이 원활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무자비한 유혈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면 오히려 신군부가 자충수를 두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시 서방세계도 신군부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섣불리 유혈 진압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역사가 어떻게 흐를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봅시다. 5월 항쟁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인 시위가 열리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도 성공하고 신군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신군부가 몰락하고 민주주의가 10년 정도 앞당겨지기로 했죠.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은 유신체제 시절 만들어진 긴급조치를 모두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까지 폐지를 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죠. 역사상 9번째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손으로 이룩한 것이었죠. 이렇게 빠른 시일 내 민주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우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외부의 개입이 없는 최초의 민주화였고요. 실제 역사에서 전두환 정부가 행했던 모든 탄압이 없어지다 보니까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더욱 빠르게 이룩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 통폐합일 겁니다. 수많은 언론이 통폐합을 당하지 않고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었을 수도 있죠. TBC도 현재까지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언론의 타락과 부패가 언론의 통폐합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어쩌면 현재 호주나 캐나다, 독일 정도의 높은 언론 자유지수를 기대해볼 만도 하겠네요. 기레기라는 말도 없어졌을 것이고요. 노동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각종 노동운동을 막기 위해서 노조나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거기다가 노동 환경도 좋지 않았죠. 하지만 민주화가 이룩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노동 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겁니다. 평화로운 노조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현재보다 훨씬 좋은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주 52시간 제도가 좀 빨리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3S 정책이란 게 있습니다. 일종의 우민화 정책인데요. 이때 영화, 스포츠, 성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전두환 정부 시절 때 이 3S 정책을 밀어줬기 때문에 현대 한국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컬러TV라던가 프로스포츠 리그가 이때 생겼습니다. 근데 전두환 정부가 없다 보니까 프로스포츠 리그는 좀 나중에 개최가 되었을 것 같고요. 또 영화의 상영의 규제가 풀리는 시점도 전두환 정부 시절인데요. 규제를 만약에 지속해서 했다면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이 이렇게까지 발달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한국 영화가 발달하게 된 것은 영화 규제가 풀리는 코리안 뉴 웨이브 시절부터였으니까요.
교육의 변화도 생깁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 때 교육 분야에서 바뀐 게 많습니다. 제일 먼저 야자가 생기고 대학 서열화가 심화였습니다. 이런 게 없어지겠죠. 우선 야자는 전두환 정부가 사교육을 없애버리겠다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솔직히 왜 있어야 하나 싶긴 한데 이런 야자가 없어질 거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 중 하나가 대학 서열화입니다. 근데 이런 대학 서열화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게 전두환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대학 서열화가 있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학력고사로 일원화되다 보니까 칼같이 대학들이 서열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벌 카르텔이 본격적으로 생긴 시점도 이 시기였죠. 근데 전두환 정부가 없을 테니까 대학 서열화가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3조 호황 때 잘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조 호황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는 유례없는 좋은 조건이 나타나게 되면서 단군 이래 대한민국 최대 호황기를 누렸던 시기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3조 호황을 이끌 수 있었던 게 전두환이 내세웠던 전문가 위주의 경제정책 덕분이었거든요. 김재익 비서관 같은 훌륭한 참모진을 두고 경제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3조 호황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주의가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던 나라에서 3조 호황과 같은 경제 호황기를 누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1980년에는 2차 오일 쇼크가 벌어지던 시기였고요. 거기다가 민주주의가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독재 정부인 전두환 정부만큼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역사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사망한 사망자나 실종자들은 약 250여 명 정도가 되고요. 후유증 사망자는 376명이나 됩니다. 부상자를 더하게 되면 3,000명이 넘어가죠. 만약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앞에 말했던 내용처럼 흘러가게 된다면 이런 무고한 죽음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이 대려 국민들에게 청부리를 겨눈 정말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후에 1987년 6월 항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원했던 민주주의를 이룩하게 되죠. 앞으로는 한국사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